나의 작품에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한테 실어버린 바된 예수님을 이렇게 물감 튜브로 이렇게 저기 형상화시켜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을 튜브에서 물감이 많이 구겨지고 고난과 핍박을 받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구겨진 물감 튜브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감이 흐르르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많이 작품으로 많이 표현해 왔습니다. 발표해 왔고, 이것은 이제 이제 시골 귀촌한 다음에 아직 미완성 작품이지만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네요. 다음에 이제 대리석으로 뽑을 그런 예정이지만, 또 이제 여기도 이렇게 많이 물감, 고양이가 물을 뜯었어요, 이건. 이 물감에서 내리는 걸 마땅한 걸 찾지 못해서 길게 비닐 끈을 했더니 고양이가 다 물어뜯었네요. 저쪽에도 물감이, 십자가의 물감이 붙어 있고. 주로 많은 작품이 물감 튜브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